야 가슴 좀 만져보자 이랬어. 한 5년인가 뒤에 얘가 가슴 수술을 했어. 어머 나 그거 얘기해도 되니? 어떻게 나 취했어. 미안해 초롱. 지금도 딱딱하니 너 돌젖이니? 남자로 태어나 여자의 가슴 한번 만져봐야 되지 않겠니? 아 솔직히 별로 만져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어우 보기도 싫었어. 근데 술이 이빠이 취해가지고 궁금한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나랑 친한 이 초롱이 이 친구한테 야 가슴 좀 만져보자 이랬어. 솔직히 말해서 이게 게이 친구랑 여사친이어서 가능한 일이지 만약에 이상해서 남자였고 갑자기 동창 친구한테 야 가슴 좀 만져보자 이러면 뺨 맞죠. 근데 어쨌든 간에 난 게이인 거 알고 초롱이도 사심 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촉감이 궁금해가지고 가슴 만짐을 요청하는 거를 아니까 어 그래 만져봐 이러면서 젖을 이렇게 들이대더라고. 처음 이렇게 만졌는데 아우 막 그 느낌이 막 그 남자 가슴 만질 때는 뭔가 탄탄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 액체괴물? 막 그 슬라임 같은 그런 느낌 나고 막 아우 그 막 물컹물컹한 거 만지니까 막 아우 기분이 이상한 거야. 그래가지고 만지자마자 아우 막 이러면서 손을 뗐어요 제가. 그러고 나서 얘가 가슴 수술을 했어. 어머 나 그거 얘기해도 되니? 어떻게 나 취했어. 미안해 초롱. 가슴 수술 술밍아웃해서 미안해. 내가 군대 휴가를 나왔어. 얘가 가슴 수술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술자리를 나온 거야. 근데 못 보던 이 볼륨감이 생긴 거야. 신기하더라? 그래가지고 야 한번 만져보자 이랬거든. 그러니까 얘가 어 안 된다고 지금 아프대. 여자들 그 가슴압도 수술하면은 보형물이 들어가잖아. 엄청 아프대. 이거를 수술하고 나서 계속 이 마사지를 해줘야 된대. 안 그러면 이렇게 돌처럼 굳는다는 거야. 그날 이제 술자리 오기 전에 그 AS? 수술 후에 사후 관리로다가 이제 가슴 마사지를 받고 왔는데 진짜 아파 죽을 뻔했대. 의사 선생님 때릴 뻔했다는 거야. 뺨 때릴 뻔했대. 너무 아파가지고 그 AS 사후 마사지가 돈이 또 들어간대. 그러니까 매번 마사지 받을 때마다 돈을 내야 된대. 그 와중에 또 내가 술 취해가지고 야 내가 마사지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 줘. 군인이었으니까 돈이 없잖아. 1, 2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납작했던 가슴이 풍만하게 부풀어 올랐으니까 어떤 느낌일까 해가지고 또 만져봤어. 너무 딱딱하더라? 지금도 딱딱하니 너 돌젖이니? 확실히 그 넣으니까 딱딱해지긴 했어. 수술 전에는 좀 액체괴물, 슬라임 이런 느낌이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내가 만졌을 때는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었어. 지금은 부드러워졌어. 좀 말랑말랑해졌어. 내가 좀 일찍 해서 그때는 주변에 한 사람이 없었어. 잘 모르고 해서 한쪽 좀... 지나가다가 남자가 막 와가지고 추행하거나 시비 걸거나 하다못해 남자친구랑 싸움 났을 때야 이 돌젖으로다가 정신 차리세요? 예? 철퇴 대신에 그 돌젖 팁 들어오면 되겠다 야. 여자 몸 지키기에 너무 괜찮은 호신용 무기다 야. 응? 괜찮네 수술 잘했네 내 친구. 저 언니 착해. 가슴 만지는 대신에 주지 한 번만 만져보자고 하지도 않고 쟤는 우리 거 안 만졌어요. 대신에 자기 것만 내어주던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친구였어요. 둔기지지 언니. 둔기지지 왜 이렇게 웃기니? 무슨 짓이세요? 얘가 그때 막 하이힐 뒤집어지게 높은 막 한 10cm, 15cm 구두 신고 짜리몽땅한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되게 창스럽다고 왔거든요. 지금 저 여기 1시간 걸려가지고 면회였는데 면회 못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? 마지막에 자기 사인을 하고 펜을 딱 내려뒀더니 됐죠? 어,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. 현명대들이 아, 즐거운 면회 되십시오 이러고 바리게이트 열어주더라고.